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딱히 뭐 하나 원탑이랄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조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지금은. 더 선택하는 측면에서도 뭐 앨리스 리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조탑 아니면 뭐 또 딴 거. 앨리스는 만능형이고요. 네. 그리고 리신 같은 경우는 좀 갱킹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자르반도 좀 밸런스 갖춰진 스타일이고요. 레드가 있었어. 나왔어. 만약 상태가 레드가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더 강력한 상대를 데려. 아, 랭가 있는 것 같은데 소나가 왜 안 빠지지? 그 이렇게 2대1 라인 봐줄 때 그냥 네. 같이 커버하냐 아니면은 뭐 갱킹을 가냐 이런 거 선택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일단 상대 봇 조합이랑 우리 탑 정글 조합의 상성도 있고 기능에 따라 다르고요. 어? 오 그리고 상대 야 잡았다. 아 나 죽겠다. 탈포 온다. 모은다. 그리고 상대 정글 뭐야 이거? 아니, 정모하네? 이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손해 안 본 것 같은데요? 팀이 이득 봤네. 이득 본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뭐 나쁘지 않죠. 이즈리얼도 플래시 빠져가지고 빨장 가시네요? 상대가 랭가라서 아 골렘 가면 방어력이 네. 안 돼서? 방어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정글을 빨리 돌아야 돼서 맞아 자르반 Q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스킬 못 찍어요? 선마 Q 선마 W랑 E 둘 중에 후선마 아 저 깃발이요 깃발? 네. 오. 깃발 너프 돼가지고 그냥 실드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쭉 달린 거는 리콜 끊어줘야지 끊으라고! 못 끊어요. 아니 장판을 깔아야지 장판을 썼나 타워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었다. 소나는 미드에 있는 거야? 그러게? 제가 저기있지? 리콜 타이밍이라서 미드 쪽에 와드 박아주면서 한번 지원하나 생각을 했는데 트롤러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증폭의 거서를 들고 있어서 자르반을 타면 죽어서 열받아서 내가 폈다 소나. 아이고 안되겠다. 아 저 소나 너무 센 것 같아요. 소나가 5레벨인데요? 네 저거 뭐지? 별로 센지 모르겠는데 이제 챔스 하다가 울프한테 한번 죽고 나서 소나가 너무 무서워요. 소나가 좀 많이 많더라고요 항상. 저 똑같은 게 내가 쓰면 진짜 약한데 상대는 어찌나 센지. 아니 그럼요. 베인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부르는데요? 나의 아버지. 이응. 지금 랭가가 5레벨이고 자르반 4레벨 먹으면 5레벨. 버프 나왔다. 지금 레벨링이 약간 말린 거죠? 그렇죠. 랭가에 비해서 좀 꼬였죠. 아까 거기서 죽지만 않았으면 괜찮은데. 집은 아직 안 가고 안전하게 와딘까지. 카타리나가 먹으셨나요? 아, 안 먹는다고 세팅을 했네요. 니은이라고. 자르반 나온 신인 저들을 지켜. 둘 다 여기면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커버를 쳐도 랭가가 궁을 쓰면은 제가 보이니까 아~ 제가 체력을 채우고 가야 돼요. 마나랑. 아 그니까 그럼 여기서 진다. 네. 각개협하다가 오. 지금 와드 위치도 제대로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아 신중하게. 지금 상대 정글에 와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감으로 상대 정글 위치 그냥 팍. 뭐야 용 먹었나? 아 용 먹었네. 이거 상대 정글 와드 있을 때 뭐 좀 상대 정글 위치 파악하는 팁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 레이스에 와드가 있다. 그럴 때 뭐 상대가 레이스에 오래 안 보인다 뭐 이럴 때는 어디 있다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라인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유출을 다
하는 거죠. 아, 그 완전히 경험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이번엔 나스가 이거 나스가 잘했네요. 이건 소나가 템 케이지 올렸네요. 어, 잠을 차치했어. 오, 오이쿠. 아니? 나이스. 오이쿠. 이제 랭가가 쿵앙. 우와, 이거 있겠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어? 정조준? 정조준이네. 오케이, 랭가 탑. 그럼 돌아서 다이브. 다이브 게임. 오, 기정이동 빼도 정말 아, 나스 만화가 좀 애매한데. 탱 좀 해주세요. 미정 왔다. 슬로우 슬로우. 아, 이거 어, 뭐야? 어? 잡았다. 미스가 왜 안 떴지? 전멸이 있어가지고. 어? 죽여! 우와, 전멸 좋은데요? 나이스! 다섯, 다섯. 한 번. 아, 잡았지. 좋은데? 이야. 방금 노노는 왜 치신 거예요? 유, 그거, 아, 방심하게 하려고. 나는 이게 사이즈인데 왜 카타르나한테 오지 말라 하는 줄 했더니. 전챗이야, 전챗. 그니까, 아까 아~ 카타르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데 급해서 전챗으로 노노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심리전. 이야, 꿀팁이네. 좋네요, 이런 거. 여러분, 비춰자. 저게 그렇게 마, 예, 이른바 그 네? 병신 연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런 게. 무장한 사람 연기하는 거. 아, 호구 연기 막 이런 거. 상대방 방심을 유발시키는. 호구. 써먹어야겠다 저거. 좋네요. 이제 전챗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게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아, 그럼 상대가 막 죽일 거인 막 이렇게 대답하고 막. 그러니까 채팅 러시 같은 것도 되고. 근 몇 해 은교 중 가장 신선하고 유용한 어? 팁이네요. 너 이거 먼저 물어가지고 이거 피마도 있어가지고 와 쏘다가 오! 아, 플래시 탔어. 세상에. 와, 살았어요 그게? 저거야 살아가네. 이번에 진짜 노인데. 와, 아, 랭가가 또 순간 그 맷집 강해져서. 아, 근데 이거 소나 지원도 소나 지원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귀신 같았네요. 그니까요, 소나가 여기 올라왔네. 어? 어? 오, 피해 상태가 밀어주고. 이야, 콤보. 콤보. 이야, 그림 났네. 야, 선수 저게 들어가네. 좋은데? 고라파동 코그모 벤당해서 그러는구나. 네, 벤당했어요. 아, 코그모 벤댔어요? 어, 미도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만화가 조금 다음 스킬스 만화가 없네. 오, 어? 세다. 아, 근데 힐 받는데. 따라갈 만화가 이게. 와, 뭔가 개사기야. 나왔어, 만화가 없어. 오, 좋아, 카드 좋아, 카드 좋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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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레드, 레드, 레드. 나이스. 샷. 갱카. 점점 뭔가 그래봤자 랭가 이런 소리가 슬슬 나올 것 같은데. 랭가 근데 생각보다 파밍이 잘 돼가지고. 랭가가 근데 저거 탐험을 하고 갔네요. 저거 용 올리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쓰이구나. 신발. 네. 기동력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선택 기준. 내가 빠르게 라인을 풀어줘야 될 때. 아, 풀어줘야 될 때요? 그리고 상대가 기동력을 갔을 때 따라가야 된다? 내가 유리할 때 가는 개념이 아니라 제 기준으론 그래요. 예, 어쨌든 뭐 랄랄 선수 기준 뭐 제가 생각해도 완전 역발상이네요. 저는 유리하니까는 마구마구 찔러줘서 뭐 푼다 뭐 그러니까 더 유리하게 된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유리할 때 모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챔프마다 달라서. 리신 같은 거 할 때는 저도 유리할 때는 모빌을 먼저 가는 편이거든요. 어, 죽었다. 소나가 로밍을 엄청 다니네요. 그러니까요. 탑에 3명 카타 온다. 또 가서 노노? 아, 이건 아니죠. 지금 이거는 피들이 연기하는 거고. 어?
아니 야 뭐야 뭐 피들 죽었지만 피들은 죽었지만 너 인생은 같이 이지리아 정도는 이지리아 죽어라 자 나이스입니다 근데 카타가 없어 카타 오다 말았네요 네 피들도 카타 오는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통솔 쳤네요 조금 아쉽게 이런 건 뭐 이득? 손해죠 손해? 네 다이애나가 키를 먹어가지고 블루까지 먹어서 다이애나 아 그 이즈는 죽였지만 네 아 그거 먹어 블루구나 포탑이 아 뭐 용을 오 근데 오 야 좋네요 저런 것도 먹나? 근데 이게 스마이트로 빼기는 어? 어? 아! 아! 야 우리 교수님의 아드리씨. 교수님의 예언 예언 보소 알고 방금 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야 이거 어? 귀여운 표정 아, 왜? 어? 귀여운 척 왜 안 되지? 용어 설마 아 랄랄이 이런 매력이 아 귀여우시네 아, 아 이게 진짜, 진짜 억울하네요 이거 키워드가 제가 쓰던 게 아니라서 이모님 이모님 팬생이 쓰려다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야 이제는 선생님이 채팅창 어그로를 네 아니 왜 저 용이 저렇게 분리돼서 나가지? 뭐 그냥 써줘요 그냥 기분 나쁘게 용교 나왔다 질문 받는다 이런 거 해줘요 어 뭐죠? 어? 용보다 그 전에 응수등이 더 웃겼어 이지가 계속 혼자 있네 그러게요 소나 용이 다니고 랭가 탑이다 어? 다이얼 잡을 수 있을까? 떴다! 됐어요? 전멸! 아... 있었네 좀더 그래도... 원래 이거 좀더 기다렸다가 전멸 쓰는 거 보고 써야 되는데 카타라서 빨리 잡으려고 타워 밀면은 그래도 탑은 터졌네 근데 어? 어? 야! 아니? 야! 아이고! 이걸... 눈물! 야. 아니... 라이즈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네요 안식을 취할 것이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아 샌드 있어? 죽지는 않게. 와 안 깨져. 우와 소나. 따라왔어. 와 미니언 없으니까 타워 너무 세네요. 저 타워 방어력이 점점 세 올라가나? 왜야? 왜? 미니언 없어지면 대, 미니언 없어지면 아니 근데 그게 네. 미니언이 없어져도 제가 계속 때리고 있으면 방어력 안 오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오. 아까 데미지가 한 50씩 들어가다가 한 50 남았을 때 때리고 부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0 남았으니까 갑자기 20몇 들어갔어요 데미지가 오어 이거 실험해봐야겠다 몰랐던 거네요 유지가 되는구나 미니언 시야가 살아도 계속 때리면 유지가 된다 네 그거 모빌 전투 판정이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리셋 개념 아~ 네. 몇 초 이상 네 위험한데 알았어 파묘약 먹은 거 같죠? 쿨감을 위해서 이야 이건 또 많이 쌓았네요 그래도 대출 받는 개념이네 나왔어 이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스택으로 아 다음 템은 이거 일단은 솔라리 올리려고요 솔라리 저들을 지켜라 아 이게 근데 원래 제가 네 맵이랑 채팅이라는 걸 많이 보면서 게임하는데 방송이라서 아 근데 이게 여기가 아닐 때는 잘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 얘기해도요 인벤 네. 아, 거기 많이 나갔으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인벤 살 때는 이렇게 게임에 집중이 안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요. 아, 옆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게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시작했을 때도 우리 애들 저기서 그냥 블루 때렸는데 왜 우리가 수합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저희가 탑포 수합했더라고요. 어, 공포 사이 잘 들어갔다. 랭가 죽었다. 야, 뛰었다. 어,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안 나오네. 카타가 어떻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카타가. 아, 아쉽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카타가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왔으면 오히려 역으로 다 잡았을 텐데. 아, 저거 진짜 막. 아, 근데 이거 카타랑 같이 들어갔으면 이거 이겼을 것 같은데. 네. 카타가 좀 사려웠네요. 어? 간다, 간다. 에어건 잘 띄우면 이거. 대박 났다, 대박 났다, 대박 났다. 어, 뭐야? 아, 크레센도! 남아있었네. 이야.
부녀가 있었네. 망했다고 합니다. 글 내려주세요. 위에 숨이 뭐야 저것도 아쉽어. 아쉽다고요? 와우죠. 와우 했어요? 네? 와우 했었어요? 이게 와우 용어예요? 아니 저런 건 없네. 저 비슷한 거 많죠. 아니 그러니까 저런 그 류를 쓴다는 거 자체가 저 와우 20까지 했는데 레벨. 와우 레벨 20 찍고 말 타고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접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딱히 흥미가 없어져가지고. 어 지금 청가봇은 뭐예요? 닌탑이에요? 이거는 닌탑의 용도도 있고 나중에 란듀인의 용도도 있고. 어 근데 일단 지금 일단은 거? 네 상황 보고 가는 건데 지금 마딜이 더 센 것 같아서. 헤르메스 그럼. 나의 아버지 구강폐하를 위하여. 정글러 마바템 애매할 때는 뭐가요? 그거 뭐냐 헥스 드링커. 아~ 주운 포식자. 어 공격적으로. 아 이블리는. 네 이런 부르저 계열은 마방 갈 게 진짜 없으면은 주운 포식자 가도 되고 아니면은 벤시의 장막도 좋고요. 급하면은 일단 헥스 드링커로. 네. 어 랭가 궁 썼다. 아니네. 맞나? 궁 쓴 것 같았는데. 일단 안 보이네요. 아이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랭가 궁은 소리로 판단이 되게 쉬워서. 그렇죠. 소리 지르니까. 우와. 그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소리예요. 아 그 소리예요? 네 맞아요. 오, 아이쿠. 너무 세다. 아, 어, 궁 썼어. 궁 썼어. 랭가 궁 썼어. 티들도 궁 썼어. 카타린 어떻게? 뭐, 어, 왜 숨모 안 탔지? 가지가 막아주고. 망했네요. 어, 왜 숨모 안 탔지 위로? 어. 탈출. 트리플 킬. 아, 괜찮은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그냥. 아 뭐야 얘 어디까지 와? 뭐야 여기 나무 지금 이어 따라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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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뭐야 이거? 어? 아, 어? 아, 가구라. 아, 시간 너무 하자. 아, 아깝다. 아, 의도 좋았는데.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거. 되게 좋았는데. 아,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진짜. 그림 같은 장면 나오는 거였는데. 야, 진짜 멋있는 장면 나올 뻔했는데. 더 멋있는 거 실패하고 찬성 눌렀어. 아, 이거 먹었으면 반대 눌렀을 텐데. 그러니까. 에이. 아, 멋있었어. 아, 진짜 아깝다. 아, 한 번 다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아. 근데 딱히 자르만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르만 죄송이라고 하기에는. 아 근데 제가 초반에 진짜 생각 없이 게임 해가지고 얘기한 얘기한 정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 이게 환경이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그것도 힘든데 그 자꾸 말 시키니까 옆에서 사람이 자꾸 막 장비도 평소 쓰던 거랑 다를 거고. 네 말 시키는 것도 상관없는데 말 시키는 게 또 좀 아. 교육 위주의 그런 거다 보니까 아깝다.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잖아요. 네. 오? 쏘나 좋았네. 이게 좀 힘들어요. 이런 거 해본 사람 다 공감해요. 이런 거는 평소 쓰는 해상도나 이런 거는 어떠세요? 엄마야 달라요. 오. 엄마야 어 뭐야 어? 야 폭기로 와 뺏겼어. 아 나 저 정글이지? 네네. 오 아 저기 미쳐 깡패네 깡패. 아 너무 아프다. 덜덜하네요 닌탑. 담겜 가져가 되게 많이 나와. 나 담겜 가져가 제일 좋더라. 나랑 너랑 같이 할 것도 아닌데 뭔 담겜이야. 여기는 같이 하죠. 아 여기는 그러네. 많이 만나죠. 만났던 사람들. 어 나서스. 야 세다. 전멸 쓰나? 아 나서스 전멸 없나 보다. 저런 거 한 번씩 화 잘 내는 사람 위해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치원 쓰고 끝까지 따라가요. 저런 거. 방심하고 귀한 타고 있다가 죽고. 저거 계속 따라가잖아요 지금. 아까 소나랑 마주쳤는데 아까 계속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랭가한테 화난 거야 지금. 아까 드래곤 스틸 당했잖아요. 아 맞네. 소나네. 이거 봐 어디까지 가. 랭가를 찾아서. 이미 반쯤 목표 이루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냥 가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늑대 먹고 나왔네. 마우스 스탯이 몇이에요 스탯? 290 몇. 290? 이제 뜨더라고 스탯이 창에. 네 버프 창에.
수화 당한 거 치고는 잘 먹었네요. 위에 숨이 멎어 죽었네. 안식을 취할 것이니. 어? 아, 안 나왔습니다. 아, 쏘나. 안 돼. 어, 무섭다. 아, 무기. 아, 무기 좋아. 벽궁, 벽궁, 벽궁. 어? 아, 아, 안 됐다. 어디다 가는 거였네? 이야, 크레스. 아니, 소나가 이상해, 딜이. 소나 지금 모렐로 갔어요. 오. 어? 아, 무리수! 이야. 아우! 저게 물방승가 때문에 안 죽어. 아우. 아우. 다음 게임 가죠? 다음 게임 하죠. 아, 오늘 아쉽네.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1, 2경기 멘붕하고 3경기 제대로 하는 게. 자, 2경기도 승리! 승리! 네. 승리하신 소감? 네네. 어땠나요? 다음 게임도 승리하죠. 와, 11점 까였어. 우와! 와. 금방 올라가, 애매가 높아가지고. 네. 너 네 점수 아니라고 되게 막말한다. 아, 책방이잖아요. 이게 지금 승급전 실패하고 나서가 점수 폭이 되게 크거든요. 네. 네. 이겨도 많이 오르고 저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네. 지금 금방 올라요. 승급자 끝나고 2패라 가지고 저 아. 이거 50점 밑으로 내려간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요? 너 들으라고 한 소리 같은데. 에이, 부캐는 그래도 부캐 방송용인데. 어, 이번 게임 이기려고 했었는데. 아, 강키 검색해봤어? 이거 말고 성장수용룬, 성장수용룬. 강키 검색하고 좌절했어. 성장수용룬. 내가 더 높아. 제 47점이에요, 42점이고. 아, 저 46점인데. 본캐보다도 낫네? 아, 그래, 46점이었어요? 저 46점 됐어요. 이게 아, 1점 차이! 성장수용룬. 아, 이게 클라스 차이지. 아, 이게 바로 클라스 차이가 아닐까요, 이게? 아, 이거지. 어떡해. 저 이거 탐문도 하고 그래요, 제 본교점은? MMR은 300점 차이란데요. 아, 뭐 어때요? 아. 점수가 중요하지. MMR은 그게 추사, 그, 저, 산출된 거라고. 아, 그렇지. 라일 공식이 이거, 아니니까. 네, 공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네. 롤드컵 끝나면은 바뀌나요? 바뀌겠죠. 리셋 되겠죠, 시즌4로. 뭐. 아니, 이거 리그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 없어졌어요. 아. 네. 점수제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좋겠네요. 아, 다 지금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어, 그렇더라고요. 네. 와, 진짜 짧아, 럭키 만드네. 제가 부캐 선수 유지하는 게 이 프로그램 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스트 뭐, 솔랭에서 포지션 상관없이 그냥 내가 1픽이에요. 네. 내가 무조건 이겨야겠다 싶으면 뭐 고르겠어요? 팀원 보고 골라요. 팀원의 포지션? 네. 제가, 그러니까 팀원의 정글러가 있으면 정글 안 가요, 제가. 정글 없으면 정글 가고. 네. 정글러가, 그러니까 뭐, 물론 다 잘하는 게 베스트겠지만은, 정글러가 그 LOL 프로 경기에서 경기에 끼치는 영향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글러가 잘하고 못하는 뭐 그러니까 그냥 판판마다 그러니까 물론 다섯 명이 다 라이너의 기량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응, 동일하다고 했을 때 80%야. 80%? 오, 네. 확실히 요즘은 정글러가 네, 중요하죠. 정글이 어디 가고 뭐 어떻게 역갱을 하고 정글이 어떻게 초반에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초반 전략을 어떻게 짜왔느냐. 그게 한 19%. 프로팀 간에도 라인전 기량 차이는 크지 않다? 그거는 뭐 기량 차이가 있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는 또 그걸 감안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은 얘기 바꿔서 PLL 선수 제이스 할 때 3경기였나요 그게? 제이스만 봐주는 경기. 탑만 계속 아, 네. 가졌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도였어요? 그때는 와치 선수가 반드시 탑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탑으로 간 거였어요. 계속 탑을 노리면은? 네, 그러면... 제이스, 잭스 구도가 초반에 잭스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리신이 와줘야 돼요. 와서 상대 정글이 무조건 와서 잭스 쪽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네. 제가 그때 자르반이었잖아요. 네네. 자르반이 리신 역갱치기 되게 좋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기창도 기창이고 리신, 그러니까 보통 역갱을 치는 정글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상대가 올 때까지. 그렇죠. 리신은 일단 Q로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네네. Q로 들어오든지 미니언의 방어를 타고 들어오든지 어쨌든 이동결 하나를 쓰고 와요. 그 반면에 자르반 EQ는 거리를 좁히면서 오니까 거리 좁히는 것도 있고 정글러랑 라이너랑 잘만 맞추면은 둘 다 여분을 띄울 수 있거든요. 아, 같이 이렇게 1.4 하는
네. 상황이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아군 탑라이너를 노리려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조금만 더 안쪽을 끌어들이고 각을 잘 만들면 두 명 에어본을 띄울 수 있는 각이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리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기에서 두 명 띄웠었고 네. 아까 저희도 복귀를 봤었는데 리신 그 QQ 이제 후속타도 타밍만 잘 맞추면 그 에어본으로 데미지 씹을 수 있거든요. 아, 못 차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괜찮네. 것 때문에 자르반이 리신 역갱치기 되게 좋아요. 야, 정글러 기량이 80%까지다. 그때 확실히 그 리신을 탑으로 강제시킨 게 승리의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라인에서 미드봇이 사실은 오히려 유리하고 이겼었고. 아, 미드가 진짜 잘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만큼 정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글러 너무 어려워요. 요즘 자연상도 네. 많고.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럼 본인이 봤을 때 이 선수 진짜 되게 잘한다라고 최근에 뭐 느껴지는 선수? 와치 선수. 와치?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물론 못했던 부분도 있긴 있는데. 네. 어떻게 워드가 없는 곳을 요리들을 잘 골라서 갱을 잘하고 그리고 딱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미드가 딱 지금 찌르면 취약할 타이밍인데 딱 그 타이밍에 와치선수가 와요. 아 무섭다. 제가 이번에 실제로 게임하면서 그걸 느껴가지고 진짜 무섭다. 네. 이거 진짜 실제 게임해야 더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 다 보이니까는 이기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희 팀이 초반부터 이제 3경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고 쉽게 풀렸는데 그 이외 경기들은 대부분 와치 선수가 그렇게 움직일 줄은 예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끌려다니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어요. 와치 경기 보면은 그렇게 끌려다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역갱을 많이 쳤지. 근데 그게 경기는. 오히려 라일락 선수 입장에서는 와치가 너무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뭐 상대를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관전대로 편하게 밟았고 보니까 저는 그냥 봤을 때는 라일락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따라가냐 이런 느낌. 그런 측면에서 경기를 다시 보면 또 색다르게 재미가 있겠네요. 네. 감상은 그렇다. 네. 저희는 오늘 잘 쉬었다가 네. 3부 때 그 페이스북 질문도 아 그럼요 보면서 질문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때 뵐게요.